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알차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캐스트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예비고1 지금 이 시기, 겨울방학 시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대입 준비다라고 하죠. 자, 대입 준비를 위해서 고등과학에서 내신을 정말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1, 2, 3에 대한 내신, 단연코 고1 교육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고1 교육과정에서 내신의 등급을 보고 거의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고1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1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과목이 있겠지. 그래서 그런 과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어떻게 내가 이 과목은 이렇게 저 과목은 저렇게 어떻게 과목을 준비할 것인지를 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고1 이 국영수과사에 대한 단위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국영수과사 모두 8단위씩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쌤 8단위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수업이 다섯 번이 있어. 일주일에 다섯 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8단위라고 하는 것은 1학기에 4단위, 2학기에 4단위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과학 같은 경우 다 똑같이 지금 8이니까 과학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모두 수업을 진행하고 하루 과학하지 않는 날은 하루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학 정말 많이 배우는구나 단위수가 정말 높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빠르게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과학의 단위수가 진짜 높은데 봤더니 국영수랑도 똑같아. 우리가 좀 어렵게 공부하는 국어 그리고 수학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지 등급이 오르는데 얘들이랑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와씨 내가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씨 국영수도 어려워서 미치겠는데 와 내가 과학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발상의 전환이지. 야 국영수 좀 어렵게 공부하지만 과학은 같은 단위지만 과학은 그래도 수학보다는 사실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내용도 그렇게 방대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 구조화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목표치를 만들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 무엇이죠?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요 단위수를 보면서 그래 결심했어 나는 동학과학은 이 겨울방학 때 잘 준비를 해서 전략과목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이 동학과학을 전략과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한다면 통학과학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쌤 통합과학이 무엇이에요? 라고 한다면 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수능에서 선택을 하는 과목을 탐구 과목이라고 하는데 수능 물화생지가 있잖아. 물화지생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브릿지 과목 이런 것들이 통합과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능에서 화학이 1에서 10까지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통합과학에서는 1에서 4 정도의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각각의 물, 화, 지, 생이라고 하는 탐구 과목이랑 연계되는 연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은 40%가 연계된다면 뭐 생명과학은 한 25% 정도만 연계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단연코 모든 과목이 수능에 들어가는 모든 과목이 통합과학과 확실하게 연계가 되고요. 우리 학교 시험에는 이 수능에서 나왔던 이 문제들도 통합과학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네, 자 또한 이 통합과학은요 무라지생 네 단원처럼 크게 단원이 네 개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그리고 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해서 순서대로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면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통합과학이 모든 과목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딱 입학을 하잖아. 그러면 통합과학 4단이니까 월화수목 4번의 통합과학 수업이 있겠죠. 그러면 월요일은 물리쌤이 들어와서 물리 부분을 가르쳐. 화요일은 화학쌤이 들어와서 화학을 가르쳐. 이 말은 1, 2, 3, 4 대단원 순서대로 통합과학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 그 과목에 맞추어서 랜덤하게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1학기 중간고사는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 단위수, 단위수와 함께 그러니까 단원을 한번 넣어봤어. 우선 자, 통합과학의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단원을 먼저 넣어봤는데 이 단원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 단위에 대해서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단원인데 1단원에 크게 1, 2단원이 있습니다. 이게 물, 화, 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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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지, 생 모든 과목들이랑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봐봐 쌤이 음영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미리 공부를 좀 하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광물, 신소재는 사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시험치기 전날, 전주에 좀 공부를 해도 되니까 겨울방학 때는 1단원에서는요 여기를 우선순위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2단원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구과학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다루는 세포, 생체촉매 뭐 이런 다양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생명과학이랑 많이 연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은 이 부분들이다 라는 거 우리가 봐주시면 되고요. 자 3단원 같은 경우는 쫙 보니까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이 좀 연계가 되네. 아 3단원에는 물리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네 자 여기에서 3-1단원 네 이 화학이 수능화학이랑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어렵겠죠. 수능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3-2단원 보면 대멸종, 생물 다양성 뭐 이런 게 나와. 자 여기에서 대멸종 있잖아. 공룡, 뭐 각각의 시기, 지질 시대를 외워야 되는 것들도 나오긴 하지만 요 내용들보다는 이게 좀 더 헤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환경과 에너지다 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연계가 좀 되고요. 뒤쪽은 거의 다 물리와 연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네 전기 이 전기 에너지의 생산 그리고 이거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이 내용이 또 수능과 연계가 됩니다. 자 쌤이 계속 이 부분은 누구랑 연계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눈치 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언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까? 그래, 지금 이 순간 겨울방학 때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계획표를 한번 짜봤어. 만약 1월, 2월 뭐 한 8주에서
9주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 2개월 기준으로 겨울방학에 대한 이제 목표 공부 학습할 분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1-1-1 단원 1주 동안 보시고요. 그 다음 1주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성부터 화학 결합까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 앤드 암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암기를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원리 1주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생명체의 구성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1학기 중간고사 이 시험 범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단원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어려운 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정도 6주를 보내게 되겠죠. 이후에 네 이제 3-4단원 중에서 또 많이 어려워하는 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이 킬러 주제 네 자 이게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1주 그리고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 1주 정도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7주 8주 뭐 요 정도 가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 부분까지 방학 때 공부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쌤 과학 쉽잖아요. 내신 대비 때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봐봐. 내신 대비 직전에는 아주 기본적인 어려운 원리들은 방학 때 공부를 해놓고 내신 때는 뭐 하는 거야? 내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나의 구멍은 무엇인지 구멍을 찾아야지. 내가 암기를 덜한 게 있나? 암기를 해야지. 시험치기 전에 오! 이게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이거 하고 있으면 언제 우리 학생들의 구멍을 찾으면서 만점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굵직굵직한 어려운 내용들은 네, 지금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학습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내가 고민을 해봤어. 아우 선생님, 저는 엄마가 1월에 뭐 이렇게 기숙형 윈터스쿨 이런 데 보내서 선생님 저는 국어, 영어, 수학만 미친 듯이 했어요. 2월인데 어떡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학생들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네, 1개월 기준으로 겨울방학 이 공부를 좀 통학과 공부를 한다고 친다면 봐, 거의 겨울방학이 아니고 보통 요즘 봄방학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자 이때 공부를 한다면 봐,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미리 학습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 우주의 과거를 보는 눈, 별 그리고 원소라고 하는 것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구과학 선생님과 화학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이고요. 그리고 1-2단원에서 생명체 구성물질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 몸은 물, 단백질, 지질 이런 걸로 구성된다라는 거 있지. 이런 내용들을 또 생명 선생님이 할 거니까 이 부분 한번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리가 자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처음 고1 학생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할 때 시작하는 내용이 무엇이길? 역학적 시스템, 중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 그리고 다양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 이 중력 부분이 어디에 해당한다 네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학습을 하면 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면 네 1번 정도만 학습을 해주셔도 좀 마음 편하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까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 쌤이 준비했던 이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뭐? 1.
고등과학은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 2. 몇 학년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고1이 제일 중요해. 3. 그럼 여기에서 누구는 통합과학은 전략과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계획을 짜서 전략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럼 마지막 누구와 함께? 쌤과 함께. 쌤이 딱 여기에 맞는 커리큘럼들, 네, 수업 준비. 우아한 출발로, 우아한 출발. 네, 이걸로 수업 준비했으니까 이 겨울방학 선생님과 함께 통합과학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행복한 겨울방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